애플이 독자적인 칩셋 개발을 확대하며 기존 반도체 지형을 흔들었는데요. 모든 제품에 직접 만든 고성능 칩을 통일하는 식으로 반도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칩 설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기차 사업 등으로 애플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김희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과 PC 등 거의 모든 제품에 독자 칩을 탑재하면서 기존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인텔은 1분기 사업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C용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습니다. 핵심 거래처인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칩을 탑재한 것도 매출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같은 기간 애플 맥 컴퓨터의 매출은 15% 늘었습니다. 애플은 자체 칩 개발을 토대로 향후 전기차와 증강현실 등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AP 엑시노스 외에도 퀄컴과 미디어텍 등 여러 회사의 칩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기술 집약 폐쇄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온칩, 원칩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은데 삼성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폰은 그런 폐쇄성이 아니라 오픈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삼성도 최근 논란이 된 갤럭시 발열 문제를 계기로 전용 AP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 칩 개발에 주력하는 애플의 핵심 전략은 칩셋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입니다. 최근 고가 아이폰 13에만 탑재하던 칩을 중저가인 아이폰 SE에도 심었고 전문가용 고성능 PC에는 기판 크기를 키우는 대신 동일한 M1 칩을 이어붙였습니다. 기존 칩셋을 연결하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애플 제품이 팔리는 만큼 같은 양의 부품이 판매되는 셈이어서 단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면서 노트북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걸 하는데 최적화된 자기네의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애플의 반도체 자립에 따른 파운드리 부문의 수혜가 기대되지만 TSMC가 한 발 앞서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독자 칩 개발 영역을 통신 모뎀 칩까지 확대하면서 위탁 생산 협력업체로 TSMC와 손잡았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